쳤죠. 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르 나치오날레 대 나폴리.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아, 기가 막힌 패스. 슛. 안드레 오다가 흘러나왔어요. 아, 끊어집니다. 헨리크 미키타리안. 로멜루 루카쿠. 전방으로 갑니다. 자, 역습인데요. 자, 왼쪽 봤어요. 가나요? 때립니다. 안드레 오다가 이걸 막아냅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인테르나치오날레 대처가 좋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나폴리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슛! 골대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슈팅은 참 좋았는데요. 방향이 조금만 안쪽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아, 뺏기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호아킨 코레아 일단 키퍼에게. 브로조비치. 마르셀로 브로조비치 왼쪽 측면으로. 높은 볼로 뒷공간 노렸는데 아쉽네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역습입니다. 빅터 오시맨. 절묘한 위치. 위험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열려있는데요. 슛! 안드레 오다가 잘 막아냈어요.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인테르나치오날레 조금 전 역습은 위험했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나폴리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때려봅니다. 골키퍼 선방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로빈 고젠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크로스 간 머리에 맞췄어요. 아, 골키퍼 막았어요.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나폴리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로사노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이르빈 로사노 공격수입니다만 수비에서도 역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어지는데요. 수비수 찝니다.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나폴리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오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리드도 리드지만 전반전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크다고 봅니다. 후반전에도 수비를 잘 유지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몰아붙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후반전입니다. 나폴리 현재 1-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로사노 나폴리 카운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볼을 빼앗은 형태를 보면 역습을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르빈 로사노. 아, 좋은데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끊었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빅터 오시맨. 받았는데요. 자, 이건 있어요. 자, 이건 있어요. 나폴리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슈팅! 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역습을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둬야 하겠죠. 안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당하는데요. 여기 베이커 오시맨!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전방 압박이 효과가 있어요.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 수비는 당황하게 되죠. Substitution for Inter. Lukaku. 인테르 나치오날레 선수를 바꾼 것 같은데요. 공격을 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도죠.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전진합니다. 모아킨 코레아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제쳤습니다. 슛!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탕기온 돈벨레 이적 이후에 첫 번째 득점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첫 번째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인데요.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나폴리 한 골 더 추가하면서 2-0을 만들었습니다. 나폴리로서는 2-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측면을 노렸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은돈벨레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비카 오시맨 공 받았어요. 벗겨냅니다. 패스 좋은데요. 열려 있습니다. 때립니다. 한 골 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이제 세 골 차입니다. 좋은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슛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빅터 오시맨 두 골을 기록합니다. 나폴리 3-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벤자민 듀프리스. 마리오 후이. 잠보 안귀사. 전방으로 갑니다. 자, 역습인데요. 퓨트르 젤린스키. 4 added minutes has been indicated.
자, 카운터 시도. 호아킨 코레아. 아밀 라흐마니. 아밀 라흐마니. 한 번에 롱 패스. 빅터 오시멘. 휘슬이 울렸습니다. 나폴리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나폴리로서는 드리블 돌파로 수비 진영을 무너뜨리면서 찬스를 만들어낸 전략이 중요했어요. 네, 그렇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